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있는 위치는 보트 경기장이고요. 여기 한칸 채우고, 여기 채우면은 저 마수도 양쪽만 남았네요. 서쪽이겠죠? 이제 해도를 거의 다 채워가기 때문에 보물 찾으러 다니기도 좀 편해질 것 같네요. 아직 보물을 직접적으로 찾으러 다닌 적은 없지만, 여기도 섬인 것 같고, 요정의 섬인가?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여기가 트라이포스가 있는 섬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생긴 게 길다랗고 양쪽에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니네요. 조각조각 씁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데, 반딧불이 이쁘다고 했거든요. 별로 땡기지가 않아서. 일단, 올라가려면은 훅샷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멀어요. 악어들이 괴롭히러 오셨습니다. 일단 이쪽에 넘어가는 방법은 물이 좀 찼을 때인 것 같은데, 여기로 올라오려면은 훅샷을 써야 되니까 일단 먼저 들어가 볼게요. 뭐지? 뭔가 던전 느낌인데, 그렇다고 딱히 앞쪽으로 뭘뺄 수도 없네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한번더 가면은 떨어졌다. 뒤쪽으로는 안 밀리겠죠? 밀리네. 여기서 밀면은 링크가 깔리나요? 깔렸네요. 초기화돼 있습니다.
너무 잔인했나 봐요. 요 포인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당겨서 빼고 이거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지? 계단처럼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긴 좁아서 안 될 테고. 뭔가 잘못 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이고, 그쵸, 잘못 뺐죠. 일단 한 개까지는 밑에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가 문제거든요. 이거 어차피 뒤쪽으로 밀어봤자 당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넘어가서 탈 수도 없고. 밀면은 떨어질 테고, 그럼 또 깔리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땡기죠. 정상까지 올라왔고요. 방패를 이 앞에다가 비추면 되나 본데요. 보물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긴 뭐가 있는 거지? 양쪽 입처럼 보이는 거는 딱히 딴 건 없어 보이는데.
그쵸? 없어 보이죠? 여긴 보물상자고. 일단 보물상자부터 먹고 들어갈 수 있네. 다시 해야 돼? 다시 올라왔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물상자 쪽으로 오네요. 한마디로 할 게 없네요. 나가겠습니다. 하긴 그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 다시 뒤로 갔으면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해보고 싶진 않네요. 일단 여기 오긴 했는데 밑에 뭔가 홈이 있어요. 붙잡기가 없나? 다시 돌아보죠. 여기도 홈이 있네. 끝까지 못 땡기잖아요, 이거. 저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갖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 보죠. 끝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전기 추천해. 전기 추출 보메랑으로 멈추는 게 낫네요. 보물상자 열려라. 하트 조각 얻었고요. 조각 섬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도출을 바꾸고 프롤로 섬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남쪽 요정섬에서
서쪽으로 내려갔다가 가도 되겠네요. 저쪽을 향해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섬이 왼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으니 전 프롤로 섬인 것 같고, 그나저나 이번에 배운 퀵턴 연습이나 해볼까요? 점프하고 방향이거든요. 오.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오징어 때문에 쓸 일이 있으려나? 자, 앞쪽에 테리가 있고, 또 밑에 엄청 빛나는 걸 보니까 고무 상자가 잔뜩 가라앉아 있나 봅니다. 다섯 개나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맞나 보여. 드디어 트라이포스 지도가 잠겨 있는 보물 상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어렵네요. 상어섬. 저는 대포로 열심히 때리다가 실패했었죠. 상어섬으로 가고 있고요. 빛이 다가가니까 사라졌네요. 일단 정확하게 다시 봐야죠. 트라이포스 지도가 아니라 보물지도 16번 상어섬 여기죠. 일단 상륙부터 해서 뭐가 있는지 보고 진행할게요. 한 번도 도와주질 않았지만, 아, 여기가 전에 왔던 데 같은데. 버튼 4개인가를 한 번에 가는 게 눌러야 되는 섬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그나저나 앞에 5개가 또 있는데 매력적이냐? 재앙이 온다고 하죠. 타이머로 재고 있나? 아이언 부츠인 것 같아요.
총계화돼 있네요. 아이언 부츠. 어느 정도 걸리지? 시작.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밟고. 늦었나 봅니다. 스위치가 다 올라왔어요. 되는 풀들을 다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빠르니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밟고 찍고 안 올라가. 에이 망할 놈아. 끝났어요. 꼭샷보다는 얘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찍었죠. 기다릴 때는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아, 풀렸네요. 아, 놓지도 않았는데 이게 계속 풀려서. 오케이. 대충 위를 찍고. 어, 왜 다시 돌아와 있어? 올라와서 됐네요. 성공했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한 5분은 까먹은 듯.
한데. 아까 재앙이라더니 여기 돌풍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고요. 일단 들어가 보죠. 주실 몬스터들이 나타났네요. 그냥 돛대로 해놓고. 근데 맞았습니다. 얘는 안 뺏었으니까 뺏고. 돼지가 많이 기사가 나오고 이러면 계획이랑 좀 다른데 빡시긴 해도 몬스터들한테 아이템을 좀 쳐가려고 했거든요.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이 녀석 갑옷을 벗겨야 하는데 아이고 돼지 목걸이 뺏기 돼지 목걸이 뺏기 네트 아직 못 뺏었는데 돼지가 죽여버렸습니다. 또 나오네. 걱정할 필요가 없네. 먼저 잡아야지. 아이고, 기둥 때문에 공격이 한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배트 내놔. 뺏었습니다. 배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저기 뜯은 적이 없어서 다시 깨서 쓰고 못해줘. 아이고 또 맞았네. 두부를 벗겨야 되는데 마지막 녀석인가 본데요.
베트 얻었고요. 폭탄도 얻었고, 하트도 얻었고, 화살도 얻었고, 하트 얻고, 언제 얻나 봅니다. 죽여야죠. 잘 가렴. 또 나오네. 아이고, 펜던트 좀 받을 거. 지하에 내려갔을 때 보다 빡신데 그때는 힘이라도 모르고 주목할 때는 제일 아픈 거. 갑옷 벗고 있네. 자, 다음 요런 갑옷 못 벗겼고요. 드디어 벗겼습니다. 자, 목걸이 패킹. 너도 내려오려고. 어, 안 주네. 얘가 제일 편하죠. 다 벗겨놨거든. 또 나오나요? 어, 끝났네. 전리품도 너무 오랫동안 안 먹으면 깨지는 건가? 200루피 7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에 차 가는데요. 그럼 이제 할 일은 빛의 기둥을 찾아야 되는데 보이죠? 조금 벗어나면 저기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 어, 대충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려보죠.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좀 바꿔서 16번. 좀 더 가야 되네요.
소리가 강한 걸 보면 이쯤인 것 같긴 한데. 좀 더 이 위쪽인가 봅니다. 내려보자. 잡았습니다. 16번 보물지도 트라이포스 지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도였는데 뭐죠? 보물지도 16번을 열었더니 또 보물지도가 나왔어요. 28번 여기죠. 바네바이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